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도플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방송은, 오늘, 8시 반에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니그마 아직까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요. 물론, 이거 스포일링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하나, 요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걸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요, 아시죠? 예, 구독과 예, 추천 버튼,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시기 또 전에 두 번째는요, 스포일링상 절대 무슨 일수도 이거는 예, 가급적이면은 1화나 아니면 2회차 플레이 관련해서 첫 번째 걸 보시는 것을 예, 추천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토리에서 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은 일단 마인드맵을 통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이니그마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이라는 이 메인 스토리에서 보면은요, 자, 잠깐 확대 좀 하고 갈게요. 예. 자, 이 메인 스토리 관련해서 간단합니다. 예, 유시 가문의 부친 사망 이후 형제자매들과 유산을 놓고 버리는 이 다툼이라는 스토리의 내용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의 사망으로 이제 집으로 탈출을 이제 집에서 이제 탈출할 주인공 유명의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스토리에 있어서요, 예, 또 하나 아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을 보면은요, 예, 이렇게 예,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부분에서 이제 유씨 부친이죠. 이 유씨 부친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유민영을 구하려다가 사망을 했고 유씨 모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때문에 예, 사후에 정신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하죠. 뭐 요 내용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예, 장남이 유민호, 그리고 차남 유삼은, 그리고 삼남이 유민호와,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죠. 예, 사남 유민여, 그리고 장녀 유치원과 막내 유인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하거든요. 이 사남인 유민여, 그러니까 주인공인 유민여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에 빠져가가지고요. 예. 유시 부친이,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구하려 하다가 그만 예,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요, 이 주인공은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이 히키코모리가 되는 것도 있고 뭐 PTSD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 추측일 뿐입니다. 일단은 제작자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요. 예,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됐고, 어쨌든 간에 이 유민혁이 그러니까 부친이 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언 없이 죽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유산을 남기고 죽었으니까. 이 유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요, 예, 유산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장남인 경우에는 이제 유산을 보호하기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 후계자임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차남 유삼문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전 제약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근데 실험 도중에 예, 모종의 사고라고 일단 해놨습니다만, 이 실험 도중에 그만 환자가 죽어버리면 인해가지고 문을 닫고 성격도 이제 완전히 변해버렸죠. 이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막 떠들어대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유산에 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삼남이 유민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마 스토리에서 보셨다시피 그 뭐 엔터테인먼트 사장으로 일단 추측해요. 예, 저는 잘 모르니까요. 일단은 얘 목적은 유산을 나눠갖고 본인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거를 예, 아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남 같은 게 뭐 유산은 큰 관심도 없고. 자, 그리고 장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얘는 아마 제가 한번 대충 플레이를 해봤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얘는 이제 뭐 패셔니스트 사장이에요. 근데 좀 회사 운영이 잘 안 돼가가지고 위기상에 닥쳤죠. 적자 때문에. 결국 이제 유사함과 마찬가지로 유산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애연가라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자, 그리고 막내인 유나. 얘는 이제 장래 유민호부터 받아들인 입양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친부모의 생사가 확인되면서 자신의 용돈을 꼬박꼬박 이제 이체를 하게 되는 모습인데,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유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저로서도 좀 알 수가 없었던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남인 유민혁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 유산을 놓고 일단은
버리고 이제 다툼까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게임을 플레이를 해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분기점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분기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요, 이 이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산을 놓고 형제자매들이 불화를 일으켰죠. 이 과정에서 뭐 막내 유유나가 친모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을 차나 유산문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유산이 보관된 금고 암호를 찾으려고 했었죠. 사실 그 이후 스토리에서 보시다시피 유씨 부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은행들이 금융권을 못 믿다 보니까 본인만의 그 대형 금고를 그 민간 업체에게 부탁을 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대충 보기도 했었고, 물론 그 제작하신 분이 좀 조금이나마 좀 속도를 좀 늦췄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유산을 본인만 그 대형 금고를 만들어서 이제 보호를 하게 되는데 암호도 이제 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쨌든 간에 이 암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유산문이 먼저 그 유유나를 이용해가지고 그 금고 암호를 찾으려는데 안 됐었죠. 그래도 여기도 장녀 유채운도 이제 얘를 이용하죠. 유유나를 이용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뭔가를 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자의 그 환심을 살 수 있는 거, 미인계. 그거 이용해가지고 장남 유민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있어요. 사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씨 부친이 사후 이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이제 그 유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둔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이제 여기서 분기점 할 수 있는데, 제가 1회차 플레이 때는요, 좀 여기서 분기점 나뉘는 것이 그 여러분들 그 장남인 유민호하고 산인마하고 이제 싸웠던 그 부분이죠. 그 싸우는 과정에서 그만 그 칼에 찔려서 이제 거의 뭐 생사를 오가도 못한 상황이었던 걸로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사문을 발견하면서 유사문을 발견했는데, 근데 그 유유나가 얘가 아무래도 산인마의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식당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유채은과 삼남이 유민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민우는 감정이 좀 격화되는 바람에 유사문을 이제 좀 어떻게 해서든 뭐 혼내려고 했었는지 모르죠. 근데 아시다시피 알지 않습니까? 이 유사문은 처남이고 삼남인 그 유민우의 유민우가 삼남이라는 거. 이것도 잘못됐네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 갈리겠네. 제가 1회차 플레이했을 때는 다 같이 유사문의 상태를 보러 가자고 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만 유사문은 사망하고 말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알 수 있던 것이 유민혁의 인격이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2회차 플레이 하기 전에 그 그림판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죠. 자, 왜 근데 이 인격이 분리되었느냐? 그 바다에 빠져서 사망할 뻔한 유씨 부친의 희생에 의해서 일단 구해졌지 않습니까, 유민혁이?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로 인해가지고 뭐 히키코모리나 PTSD,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되는지를 뭐 제작자가 알 부분이니까요. PTSD는 제가 이걸 추측입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모친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서 매일 밤마다 유민혁을 이제 폭력적으로 대하고 말았죠.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포함시키지 못한 것인데, 유민혁 같은 경우에는 어두우면은요 좀 정신적으로도 더욱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하죠. 어쨌든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인격이 분리된 것이 뭐냐, 2회차 플레이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으로서의 유민혁,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유민혁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악감정이 들어있는 유민혁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제가 플레이했을 때 아마 선으로서의 그 유민혁이 맞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악으로서 유민혁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들을 무차별로 살해했죠. 이후에 이제 선으로서의 유민혁과의 대결에서 이제 자신들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죽었죠. 죽었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출구를 못 찾는 바람에 결국 본인도 자멸하고만 케이스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2회차 플레이인데요. 이거는 그 제가
이 제작하신 분한테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 이게 A루트냐 C A루트로 가려고 했었는데 C루트로 가버렸던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C루트 분기점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요. 자,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 이때 갈린다고 했었죠. 예. 삼남이 유미누를 말렸을 시에는요. 예. 근데 아쉽게도 못 말리고 그만 이제 식당으로 갔죠. 그러나 아쉽게도 유사문이 사망했던 걸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반전이 좀 있었죠. 예. 사실 막내 유유나도 이 유산을 원했었고 이로 인해가지고 자신은 이제 유산을 가지고 다시 이제 생부모인데 그러니까 친부모인대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이자를 자기를 이제 거기서 볼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큰 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게임 플레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집안의 정점이 보안 장치가 작동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삼남이 유민우하고 막내 유유다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낸 작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근데 유민우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들이 이 불화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제 꺼뜨리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전이 되면은 형제 자매들이 뭉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바로 뭐냐, 유인호가 그동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대했던 악감정, 그 아시죠? 유사문하고 유채은이 예, 그 금고암으로 찾으라고 강압적으로 대했던 부분, 게다가 또 핏도 있지 않았는데 좀 식구근적인 것도 있었던 부분, 그것 때문에 악감정 폭발하면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했었죠. 그로 인해가지고 그 유인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유민혁하고 그리고 유민호를 살려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고에 가뒀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주인공이 탈출했죠. 근데 탈출하고 난 이후에 그 유채은 같은 경우에는 그 삼남이 유민호랑 같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유민호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눈치챘나봐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이제 유채은 도망가려는데 이 과정에서 그만 유유나에게 죽음을 맞이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주인공이 유민혁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민호하고 유유나하고 서로 이제 사랑에 대한 감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금지된 사랑 같은 거. 예, 여러분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갈라놓는 것이 뭐냐, 사실을 토로하지 않았다면은 주인공은 죽었겠죠. 예. 그러나 사실 토로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민혁의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게 싸우고 나서, 그러니까 유유나하고 주인공이 싸웠죠. 싸우고 난 이후에 자신은 그 주인공의 말을 믿고 유유나와 함께 자매를 하고 말았고, 이 과정에서 유민우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자신의 원래 계획을 얘기함으로써 결국 또 형제 자매와는 또다시 사망하고 마는 계획이 됩니다. 똑같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내용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또 주인공도 자매를 했던 부분에서 뭐냐면은, 이거는 저는 이거 추측이에요. 왜냐면 2회차 플레이는 얘가 자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실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제가 좀 모르는 편에 놓겠습니다. 미안해요. 어찌됐든 간에 주인공이 자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1회차 플레이 때는 자멸을 했죠. 근데 2회차 플레이 때는 자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스토리는 요렇게만 진행을 했다는 것을 예,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단 2회차 플레이 이렇게 됐고 아마도 이게 C루트 엔딩이지 않나 예,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메인은요 예, 요렇게만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니그마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 예, 스토리 정리 내용이었습니다.